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그 워크숍을 만들었을 때 중간에 그 컴퓨테이션을 사고와 어떤 구현 과정에서 어떤 아키텍처 파이프라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발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기 편하게 제 비디오를 따로 뜯어서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기본적으로 그냥 API를 활용해가지고 뭐 라이너 스크립트나 뭐 맥스 스크립트, 메일 스크립트 이런 기본적인 그 API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디자인 알고리즘을 짜고 이런 거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 아, 이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되나 정말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할때 과연 어떤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떤 한계들이 있으면 이것도 어떻게 극복해가지고 현업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하이레벨로 제 개념을 좀 설명해 놓은 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실습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 개념을 이해하고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 일전에 그 스타터 시리즈를 만들 때 했던 내용들의 일부를 발췌해서 드립니다. 자, 그럼 보시죠. 또 다른 참조 비디오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학부생의 그러니까 Q&A 69번째 질문이죠. 기초의 중요성 해가지고 제가 올려놓은 비디오들이 있는데 여기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 어느 수준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잘안 나는데 아마 이런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컴퓨테이션 디자인 한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함수 정도 만들고 배리어블 만들어가지고 얘네 바인딩 정도 이렇게 펑션을 이렇게 인풋 아웃풋 받아서 하는 정도로 아, 다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시작 아직 안한 거거든요.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OP라든지 이런 패턴들, 이런 아키텍처,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무슨 에이전 베이스라든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있는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지금 이게 뭐 임플멘테이션 코어 막 나눠서 제가 파이프라인을 위주로 설명드렸지만 만약에 제가 보여드렸던 무슨 여러 가지 에이전 베이스 뭐 파라메트릭 디자인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옵티마이제이션 그 안에 들어가는 아키텍처를 이런 형식으로 사실 짜요. 이런 형식으로 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C샵 클래스라든지 OOP까지 다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의미를 보면 정말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한 이제 시작, 이제부터 걷는 게 시작입니다 라고 아마 그 비디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물론 이제 나는 건축가로서 나는 디자이너로서 시각 디자인으로서 혹은 무슨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그러니까 결국 디자인의 베이스를 두고 컴퓨테이션을 활용하는 거야라면 거기까지 안 가도 좋긴 좋지만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풀리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영향을 안 받고 내가 자유롭게 뭔가 활용할 정도 된다면은 지금 이런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디자인 프로블럼을 설명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아키텍처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아키텍처나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사실은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비디오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걸 거예요. 누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가르치는 게 좋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디자인 이슈가 있고 디자인 프로블럼이 있으면 그 디자인 프로블럼에 맞춰서 데이터 스트럭처를 짤수 있는 분에 한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는데 약간 좀 이렇게 억지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는 건 파이프라인이고 거기 안에 데이터 스트럭처에 맞춰서 함수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파일별로 뜯어져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이 자체가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여러분들. 이 자체가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거예요, 여기 애플리케이션부터 시작해서 뭐 이벤트 리스너라든지 액트 이게 이거 다 데이터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를 할수 있는 능력. 근데 이 사고가 뭐에 포커스 돼야 되냐? 디자인 프로블럼에 포커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디자인 프로블럼을 뭘로 봤냐면 CAD 시스템으로 본 거야. 맞잖아요. 어떤 유저가 클릭했을 때 어떻게 변하고 뭐 어떻게 생성했을 때 뭐가 만들어지고 이게 디자인이랑 똑같잖아요. 그거를 가장 잘풀수 있는 패턴이 이런 패턴이다. 코어랑 임플멘테이션 나누고 코어에서도 커맨드 따로 나누고 이건 이제 CAD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멀티 퍼퍼스 옵티마이제이션 한다던가 여러 개의 어떤 그 목적을 갖고 있는 옵티마이제이션 아니면 에이전 베이스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한다던가 파라메틱 디자인을 한다던가 했을 때 단순하게 그냥 뭐 배리어블 몇개 주고 펑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걔네들은 한데 묶어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구성해서 하나의 디자인 시스템, 디자인 에코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봤을 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정말 스페셜리스트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도 그걸 지향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달려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단은,
제가 사실 아까 전에 저희 그 학생분들이랑 제가 좀 통화를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좀 주고받았는데, 그때도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그분의 목적을 알아야지 이게 단기 스프린트로 끝날지 중장기적으로 마라톤으로 가야 될지 에너지 분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런 아키텍처 파이프라인, 오픈GL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웹GL, 3JS 지금 파이프라인을 스타터를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고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데이터 스트럭처고 결국 이거는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한 거고, 이것들이 사실 어디에 쓰이냐면은, 아까 말 다시 반복하는 거지만, 파라메틱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에이전 베이스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구현된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데이터 디자인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놓은 강의가 있잖아요. 이거를 쭉 보시면은 지금 이거를 쭉 보시면은 사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어떤 그 디자인 아웃풋이고 뭐 함수가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쪽에서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다 짰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이피션한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코드가 더 길어지고 디버깅도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져요. 이게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왜 이런 얘기 있어요. 특정 복잡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복잡도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사실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프로시저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뭐 펑셔널 프로그래밍 이런 패러다임들을 이해를 하면, 거기서 이제 철학적인 개념들을 받아 와가지고 우리가 그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 때좀쓸수 있다.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를 좀 많이 샀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거 좀 이해를 시켜드리면 좀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딴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 코딩을 공부하고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할때 지향점, 목표점, 약간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계속 설명할게요. 그 플레이그라운드. 이게 이제 우리 플레이그라운드인데, 지금 제가 그리드를 만들기 위해서 더블루프를 만들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왜냐면 디자인 스크립팅, 우리 C# 디자인 스크립팅 보고 오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런 API 같은 경우도 제가 나중에 강의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고요. 오늘은 어쨌든 파이프라인에만 집중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코사인의 T 값을 줘가지고 X 값을 또 웨이브를 만들었고요. 그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그 이제 여기다 아크라는 API, 이 아크라는 API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크라는 API를 가지고서 이렇게 원을 그렸죠. 만약에 스트로크 하면 원만 그려지고요. 필 하게 되면 그 안에가 채워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원을 하나 그렸고요. 근데 동시에 이 마우스의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가지고 거리를 쟀어요. 그 거리가 결국에는 뭐에 연결이 되냐? 그 레디우스. 여기 보면은 X, Y, 레디우스고 그 원의 시작과 끝점이거든요. 그 이제 그한 바퀴 삥 도는 원이 여기 API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XY, Reduce, Start Angle, End Angle. 그 다음에 이제 Clockwise냐, Counter Clockwise냐에 대한 옵션이 있고, True, False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API를 학습하시면서 어떤 마우스의 거리에 맞춰가지고 포인트들을, 그리드를 그리는데 사이즈는 그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XY 포지션은 약간의 그 애니메이션을 줘가지고 X 포지션을 흔들어줬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런 이제 애니메이션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플레이그라운드는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은. 그 외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다 반복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심플 CAD 시스템 한번 보죠. 이거는 일단은 임플멘테이션에서 0이 아니라 1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1번. 1번으로 파라메터를 넣어주고요. 들어가 보면은 여기가 지금 1로 들어갔으니까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볼까요? 리프레시를 시키게 되면 저장을 안 했나? 저장을 안 했네요. 저장을 시키면 자동으로 리프레시가 될 거예요. 네, 자동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드가 있고 펜이 되고 줌인 아웃이 되죠. 여기 뭐 셀렉트도 있고 포인트도 있고요. 이건 지금 아무 일은 안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바인딩을 거세요. 네, 뭐 포인트 클릭했을 때 뭐가 되라, 그다음에 셀렉트 했을 때 뭐가 되라,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콘솔 로그만 찍어놨는데, 여기다가 어떤 명령어 액티브 커맨드에 들어가서 뭐가 있다고 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디자인 시스템을 만든다고 친다면, 뭐 얘를 클릭했을 때뭐 패널 중에서 몇 사이즈 이상이 되는 애들만 따로 잡아와라. 여기서 어떤 사이즈가 된 애들은 이거와 뭐 동일하게 해서 뭐 색을 바꿔라. 이런 식의 어떤 그 인스트럭션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이런 버튼들을 디자인 어떤 그 에이전 베이스 파라메트릭 뭐 거기 띔에 맞춰 가지고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클릭을 했을 경우에, 자, 클릭을 해 볼게요. 초록색이 하나 뜨죠? 주민도 해보고, 클릭, 클릭. 그래서 이제 마우스를 오버 하게 되면, 그 위에 올리면은 이렇게 색이 바뀌고, 스트로크도 이제 두껍게 나오죠? 검정색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얘를 클릭해서 드래그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클릭, 클릭. 그래서 잡고 드래그. 뭐 라이노에서 만든 걸로 여기 갖고 올 수도 있고요. 어차피 그 숫자 정도 가져오면 되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이 만든 데이터들을 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뭐 맥스나 이런 데로 보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얘가 특정 거리 이상 가까워졌을 때뭐 라인을 만들어라. 이런 것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파이프라인이 별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 보면은 디자인 그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릭. 혹은 얘네들이 두 개가 딱 충돌했을 때 어떻게 변해라. 막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오늘 스타터니까 스타터 설명해 드리고, 그런 디자인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제가 올릴 생각이니까, 그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좀 미리 보고 오시면은, 좀 공부하는데, 따라오는데 좀 이렇게 있겠죠. 좀 편하게 올수 있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스냅핑 같은 것도 그리드에 딱딱딱 맞춰갖고, 이런 것도 할수 있겠죠. 뭐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한 두세 줄의 라인이면 사실 끝납니다. 왜냐면 이게 정수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플롯 넘버 이하를 깎아버려 가지고 플로우를 잡으면은 탁탁탁 어떤 그 정수에 딱 스냅핑이 걸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방법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예, 줌인 아웃 되고요. 호버 하면은 클릭 드래그 되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코드 한번 봐볼까요? 코드를 보게 되면은 여기 또 들어가 보니까 CAD 시스템에 또 이게 지금 또 다른 생태계가 또 만들어져 있죠. 예. 여기도 액티브 커맨드가 또 있고요. 지오메트리가 있고, 렌더러가 있고, 씬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CAD 시스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그런 파이프라인인데, 지금 이 약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앱이 있죠. 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앱에서 제가 그 코어 부분 만들어 놨죠. 코어 부분에 뭐가 있죠? 뭐 액티브 커맨드 컨트롤러도 있고요. 뭐 지오메트리 커먼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프로세스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임플멘테이션 사이드에서 뭐가 있었죠? 이그젠플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무슨 뭐 데피니션 있는 거야.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도 여기 하나 또 붙어 있고, 플레이그라운드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심플 CAD 시스템이 있었죠. CAD 시스템이 있다고 친다면 여기 안에도 얘를 독단적으로 보는 거야. 항상 프라블럼 나누는 거거든요. 여기 안에 뭐가 있었죠? 아까 여기 보면은 액티브 커맨드가 또 있죠. 그리고 지오메트리 있고, 지오메트리 밑에는 뭐 베이스도 있고, 뭐 포인트도 있고, 뭐 렌더러도 있고, 막 이렇게 나눠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얘만 뜯어서 쓸 수도 있어요. 얘만 뜯어가지고 딴 쪽에 이식시킬 수도 있고요. 그 사실 얘네들은 이쪽 완전 코어에서 바인딩을 걸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바인딩을 걸때 항상 이 CAD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면은 이 길목만 잘 지키면은 나머지 것들 다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CAD 시스템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CAD,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해서 어떤 CAD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이라고 보면은 다들 이제 상상할 수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게 특정 디자인 문제를 풀기 위한 프로블럼이라고 보자고요. 그럴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에 무슨 패널을 잰다던가, 도시 데이터들을 가져와 가지고 한다던가, 도시 데이터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그 어반 패브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 지오메트리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확장해 가지고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조그만 단계로 뜯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로 만든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전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 하더라도 이 라이브러리 단에서 뜯어갈 거냐, 아니면 이런 어떤 큰 은익으로 뜯어갈 거냐, 아니면 CAD 이 자체 프로블럼으로 뜯어갈 거냐, 아니면 전체 단위로 뜯어갈 거냐, 여러분들이 정말 손쉽게 할수 있어요. 그런 생각 프로세스들, 그런 것들에 대한 띵킹 프로세스가 사실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거예요. 여기 미디움 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띵킹이라고. 여기 있죠. Computation Design Thinking for Designers라고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제가 하이레벨로 나눠놨어요. 어떻게 디자인 프로블럼을 볼 거냐? 일단 첫 번째는 문제를, 이거 비디오 제가 다른 링크도 보내드릴게요. 이게
자, 제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비디오를 클릭하시면 나오거든요. 이 비디오에서 일단은 이거 한번 강의 다 보시고요. 여기 이 특별히 컴퓨터 디자인 사례라든지 학습 방법들 여기 이거 되게 유용하고요. 특별히 밑으로 쭉 가보시면은 제가 소셜 알고리즘 했을 때, 여기 있을 거예요. 디자인을 위한 컴퓨테이셔널 띵킹.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이 비디오를 보면은 제가 컴퓨테이션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이거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거 이 미디움 페이지 보이시죠? 이 미디움 페이지가 이 미디움 페이지예요. 요거 우리 아까 봤던 거. 그래서 제가 이거 자세히 좀 설명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참조해야 돼. 제가 다 링크는 남겨 드릴게요. 그래서 이 비디오에서 제가 한 30분 정도에 거쳐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디자인 프로블럼들 제가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보시고 이것들이 사실은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이 그림으로 보면 좀 설명하는데 말로 설명이 좀 힘들긴 했었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디자인 이슈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 그리고 방법은 어떠하냐? 예. 보세요. 지금 전체에서 파트고 파트에서 전체죠. 이것도 마찬가지. 심플에서 컴플렉스고 우리가 알고리즘 개발할 때도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별로 나와서 치고 나가는 케이스도 있고 크게 만들어서 치고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디터미스틱하냐, 서커스틱하냐, 컨버지해야 되냐, 다이버지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가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거는 좀더 복잡할 수 있는데 지금 덤, 스마트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냥 굳이 예를 들면은 지금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덤하네요. 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연결만 해놓는 거야. 명확하게.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덤, 스마트 이거는 이제 React Component Central Programming 관련된 거에서 나온 건데 얘는 특별히 아무 로직이 없어요. 그냥 담아놓는 바스켓이야. 근데 실제 로직은 이 안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어떤 의미로 보면 얘도 지금 로직이 없어요.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분기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 누가 이걸 처리해야 될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그 컴포넌트끼리 리시프로컬하냐, 뭐 디펜던시가 걸려있냐. 사실 여기서도 보면은 그 액티브 커맨드 컨트롤 있죠. 얘네들 다 디펜던시가 어디 걸려있냐면 그 상위 액티브 커맨드에 다 걸려있어요. 뭐 이런 개념들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보면은 릴레이셔널 하이어라키라든지 퓨어하냐, 임퓨어하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우리 액티브 커맨드에 보면은 마우스 있었죠, 여기. 예. 아까 제가 노이즈가 있냐 없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마우스를 가져올 때, 여기서 가져올 때, 여기서. 아,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계속 깊게 들어가는데,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저희 마음입니다. 어디 갔냐. 여기 아이오의 마우스 인텍션 있죠. 여기서 좀 이벤트 다 만들었죠. 얘는 여기서 데이터를 수정하더라도 딴 쪽에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요. 제가 아까 비디오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설명할 때 마우스 인터랙션에서 액티브 커맨드 컨트롤로 집어넣을 때 여기서 제가 액티브 커맨드 컨트롤로는 마우스 데이터를 봤는데 이게 100% 항상 완벽한 데이터가 온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트라이 캐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이 안에가 완벽한 세상이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완벽성을 간주해서 넣어주고 그 완벽성을 이 안에서 무조건 처리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무조건 에러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거 파이프라인 설명했지만 디자인 시스템으로 생각해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도 패널링 할 때도 이거 과연 어디서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잡아야 되냐? 이런 훈련이 없으면 여러분들 못 잡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저희 학생들이랑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례들, 이런 것들 코드 좀 있으면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코드는 계속 그냥 바뀌는 건데 중요한 거는 사고라고. 이게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고 말로 그것들을 풀어서 할수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룰들 여기 보시면 컴퓨테이션 띵킹이라는 이런 어떤 가이드를 제가 잡아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아 이렇게 사고하는구나 이런 도구도 이런 언어들 이런 엄밀성으로 하는구나라는 것들이 마음속에 와다 이렇게 마음속에 언어로 돼 있으면은 저도 지금 한국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한국어가 어쨌든 나가면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시는 것처럼 이 언어가 마음속에 장착이 돼 있으면은 아키텍처를 짤 때, 디자인, 뭐, 프로블럼을 짤 때, 아니면 컴퓨테이션 혹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컴퓨테이션 띵킹까지 좀 확장이 됐고, 그 다음에 이런 아키텍처들이 결국 디자인 시스템이랑 연결이 된다까지도 이제 좀 확장을 시켜봤습니다.